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0p, 로우 레벨 포맷 방법.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로우 레벨 포맷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영문화를 동시에 눌러서 실행창이 나오며 disk.mgm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디스크 관리창이 나오면 현재 PC에 연결된 디스크의 수량과 용량을 확인합니다. 물리적으로 두 개의 디스크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디스크 0번과 숫자 1번 디스크인 USB가 연결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두 개의 디스크가 있지만 탐색기에서는 논리적으로 나눠진 디스크의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B 16기가와 250기가에서 파티션이 분할된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된 16기가 USB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포맷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우측 메뉴에서 포맷을 선택하고 파일 시스템으로 NTFS를 선택한 후 빠른 포맷을 클릭하여 포맷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포맷이 완료되며 데이터가 삭제되고 파일 시스템이 초기화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포맷의 경우 메타데이터인 위치 정보만 삭제되고 파일 자체는 디스크에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USB 또는 PC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단순히 포맷만 하면 데이터가 쉽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는 좀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로우 레벨 포맷의 제로피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로필은 디스크의 모든 섹터를 0으로 덮어쓰는 방법으로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윈도우에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실행창에서 CMD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데이터 삭제가 필요한 USB를 PC에 연결합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면 disk path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디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list disk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디스크를 선택하기 위해 select disk와 해당 디스크 번호를 입력합니다. 제로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clean all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를 정리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섹터를 0으로 덮어쓰는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없게 완료됩니다. 다시 디스크를 사용하려면 파티션 방식의 MBR 또는 GPT 설정하기 위해서 Convert GPT를 입력합니다. 파티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Create Partition Primary 입력합니다. 포맷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빠른 포맷을 진행합니다. Quick 포맷은 메타데이터만 삭제하고 일반 포맷은 메타데이터 삭제와 함께 섹터 검사 과정이 포함됩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파일이나 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드라이브 문자 할당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확인해보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고 드라이브가 생성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완전 삭제하기. 프로그램으로 제로필 로우레벨 포맷 방법입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해당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설치 없이 작동되는 로우 레벨 포맷 툴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후 로우 레벨 포맷 툴을 열기를 합니다. PC보호 창이 나오면 추가 정보를 누르고 실행합니다. 무료로 사용하기를 누릅니다. 데이터 완전 삭제가 필요한 디스크를 선택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로우 레벨 포맷 탭을 누릅니다. 이 장치 포맷을 누릅니다. 얘를 누르면 디스크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가 시작됩니다. 해당 로우레벨 포맷 툴은 제로필 기능을 사용하여 디스크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로필 기능은 디스크의 모든 섹터를 0으로 덮어쓰는 작업을 완료하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100% 진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16기가 USB의 경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윈도우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윈도우 설치 USB로 부팅합니다. 설치 화면 창이 나오면 Shift 키와 F10번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면 DISK 파트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디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 디스크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디스크를 선택하기 위해 셀렉트 디스크와 해당 디스크 번호를 입력합니다. 제로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클린 울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울을 제외한 클린 명령어만 입력하면 0으로 덮어쓰는 작업이 생략되고 파티션과 볼륨만 삭제됩니다. 따라서 제로필 기능을 사용하려면 클린 울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를 정리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파티션 방식의 MR 또는 GPT 설정하기 위해서 컨버트 GPT를 입력합니다.
파티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Create Partition Primary 입력합니다. 포맷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빠른 포맷을 진행합니다. 드라이브 문자 할당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엑시트 입력 후 창을 종료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로우레벨 포맷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